기한 발사 해볼까? 기한 발사. 1984년 10월 22일. 1984년 10월 22일. 시간은? 1984년. 기아는 몇 시에 태어났니? 무토. 진시나 술시로 보겠습니다. 얘는 정말 관운이 좋네요. 뭐, 자축.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갔나 봐. 네이버에 들어갔대. 네이버에서 살았나 봐. 진시면 토밭이에요. 근데 축수령 났어요. 고생 엄청 했겠죠. 아, 이 친구가 20대, 30대 때 고생을 많이 한 사주고, 근데 결혼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축수령. 술 쉬면 지지가 다 깨졌겠네. 술 쉬다 한번 봐볼까요? 결혼 안 하는 걸로 봐서 술 쉬일 수도 있어. 무토가 나왔거든요, 5방으로는. 술 쉬면 이렇게 되네. 어쨌든 계속 찾아주는 데가 있어서 그걸로 먹고 사나 보다. 축수령, 축수령. 형살 있는 걸로 그림 그리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것 같고, 30대 고생했다기엔 패션왕이 너무 일찍 떴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가 잘 나온 거고, 얘기 들어보면은 그림 그리느라 거의, 웹툰 그리느라 거의 토했던데, 죽으려고 했던데. 다시는 웹툰 안 그린다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20대 때는, 뭐, 미술학원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이 패션왕이 되게, 마지막으로, 되게 몇년 동안 도전했는데 안 돼서 그냥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 되면 말자 한게 패션왕이 됐다 하더라고. 정축 때문에 십몇 년. 어쨌든 얘는 관을 잘 쓰는 것 같은데? 11년에서 13년간 연재했다고? 아니야, 11년에서 13년, 3년 연재했다는 거죠? 묘운, 묘진사, 이렇게 갔네. 묘, 얘가 돈번 거는 임진년 계사년이겠네. 임진계사. 이 해에 천간에 돈 떠서 벌었을 거고, 작년, 재작년에 또 천간에 돈 떴을 때도 벌었겠죠? 그리고 올해 진술축나면, 얘도 갑술년생이니까, 올해 자, 진술축나면 어떻게 되죠? 진 속에 을계무 튀어나와서 돈, 올해도 돈, 괜찮겠는데? 술 속에 신정무 튀어나와서 올해 뭐 새로 시작하고 돈 벌고 새로운 진로 나오고 뭐 전시로 쓰는 것 같긴 한데 주변에 인간관계는 좀 정리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돈 벌고 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토가 많으면 진승추 나도 더 맑아져요. 이슈는 생기잖아요. 이슈는 생기는데 그래도 돈은 벌고 새로운 일을 할수 있다. 저도 토가 많은 사주여서 축나면은 맑아진다곤 하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진술충이 나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게 나한테 큰 타격이 아니다라는 것뿐이지 어떤 이슈가 생기긴 생긴다. 운영하는 회사는 잘 될까요? 아니요. 그 회사 아직도 운영해요? 주변 사람들이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냥 혼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옛날에 동탄에 살았었구나, 아이가. 그랬군. 옛날에 동탄 살았던 거면 1도, 1신도시 살았겠네.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이게, 아랫사람이 자리 쓰려면 식상이 있어야 되는데, 식상이 딱히 발달한 사주도 아니고, 지지가 다 비겁이 깨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버틸 거예요. 기축이면 기축이라는 사주는 우리가 그잖아 저기 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민이 되게 많은 사주고 그거를 얘가 하는 거 보면 그 욕심이 되게 없잖아요. 나보다 나이 어리니까 열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행동들 보면
남들한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욕심이 없고 그냥 대신에 열심히는 하고 결혼은 못할 것 같다. 기축일 줄여서 삶에 번뇌는 되게 많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세계일주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걸로 이제 힘들잖아요. 막 얘가 막 엄청 막 호화롭게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외로워 보이죠. 그러니까 집 나온 거 봐도 집이 되게 막 안락한 느낌은 안 들고 언제든지 떠나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사주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돈을 잘 버니까 와, 잘 산다,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명식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이 사람이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다. 진시든 술시든 쉽지 않겠다. 하지만 옆에서 항상 도와주는 관은 있어서 그걸로 앞으로도 버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기묘대운 끝나면 기묘 경진대운 끝나면 65세 앞으로 근데 뭐 크게 걱정이 아니겠어요. 계속 일하고 그러면서 살겠지. 자식이나 가족을 막 이렇게 해서 막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사주는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29살 때 패션왕으로 연재해서 번돈 3억 정도. 그 29살 때니까 정축 대운에 돈을 벌기 시작한 것 같아. 정축 대운도 재성 대운이니까. 지지에 없지만 저 천간관들은 유명한 그저 갑기압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관들이 계속 얘를 좋아해 주는 거죠. 네이버에서 좋아해, MBC에서 좋아해, TVN에서 좋아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대운도 지금 대운도 보시면 무인대운이에요. 무인대운. 그러니까 관이 잘돼 있는 거지 지금은. 앞으로 기묘대운도 괜찮을 거고. 그래서 계속 써주는 데는 있는 거지, 얘를. 소속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을 잘 만나서 성공한 케이스.